특별히 이번 영적 성장 기본 진리 96기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특별히 반장 되시는 우리 권영수 형제님은 그 집에 꼭 사역이 있어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정말 안타까워하셨어요. 그 대신 아내 되는 우리 현장아 집사님 같이 반장을 해주시고 섬겨주셨는데 우리 대신 졸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 기본 진리 Survival Kit 1 96기 우리 졸업한 우리 형제자매들 앞으로 나와서 여기 한번 이렇게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가 찬양팀이 서서 찬양하는 자리인데 그 자리에 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어디 계세요? 네, 다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예. 네.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에 이렇게 네, 올라오세요. 쭉 이렇게 서주시면 돼요. 여기 예 여기 서 예, 예, 얼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성현 형제 안 왔나요 오늘? 사라자매 예 못 왔군요. 대신 우리 성현 형제 또 사라자매 그 에치마트의 그 기라쿠라는 라면집을 또 가데나의 기라쿠가 있어요. 그래서 라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러시는 분이 빠지면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웬만하면 오셔야 되는데 우리 대표로 다은 아빠가 혼자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셸비 자매 오늘 났군요. 셸비. 예. 이 시간 우리 현정아 자매님 이번 영적 성장 기본 요리를 통해서 받은 은혜 그런 결단이 있으면 하나만. 너무 감사했고요. 그냥 단지 성경 공부 그냥 지식적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 한 몸이 된 우리 지체가 어떻게 교제하며 어떻게 돌보며 같이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항상 제가 부족한 어떤 전도의 사명, 다섯 명의 전도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다음 아빠 마이크를 이쪽으로 갈까요? 할까요? 아, 그래요. 아 싫어요? 그래요. 그러면. 11주의 시간이 되게 길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한 시간 한 시간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저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시간 같아서 참 감사했습니다. 아직 영적성자 기분 진리 안 하신 분들 있으면 빨리빨리 조인하세요. 손녀까지 하시네요. 네. 우리 현장아 자매님 이번에 누가 1등을 했어요? 저기 끝에 계신 최강선 형제님이 1등 했고요. 그 옆에 있는 부인인 영현 자매가 2등이에요. 부부가 너무 모범적으로 해서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 교회 영적 성장 기본 진리의 전통은 반장님은 1등을 못합니다. 반장 부부는. 그래서 1등을 반장님이 1등이 원하는 성경을 반장님 돈으로 사가지고 사인은 제가 하고 그리고 제가 증정하는 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아 자매님이 거금을 들여서 이렇게 성경을 샀는데 강선 형제가 원하는 성경이었나요? 사실은 미처 전화를 드렸는데 안 받으셔가지고는 미처 예 말씀을 못 드렸어요. 좋은 걸 사셨군요. 책으로 좋은 걸 샀습니다. 자, 이 시간 한번 증정하는 식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축복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소감, 결단. 성경 공부를 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많이 배워왔지만 배울 때마다 그전에도 알고 들었던 말씀인데도 또 배울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서로 지체가 돼서 각자 은사 받은 대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뭐 누가 시켜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을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지체를 나누면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감사했고요. 예, 11주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뭐 얘기를 들을 때 한 1, 2주는 빠져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뭐 빠질 새도 없이 금방 11주가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또 성도들과 만나서 교제를 나누면서 성경 공부하는 게 굉장히 좋았고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예. 1등했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5절까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내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원래 잘하는데 이렇게 오면 당황해요. 그래서 대신 아내가 한번 로마서 12장 4절 5절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지닌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모든 많은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됐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19편 11절 같이 하죠. 시작.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정한서 경제 어디 있어요? 정한서 경제 이리 와서 옆에 서요. 빨리 옆에 서서 아내를 좀 도와주세요. 너무 잘했어요. 빨리 나오세요. 아내가 성경 공부 맞으니까 너무 좋죠. 그렇게 원했죠. 자 여기 있으시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두 분이 같이 그런 적 누구든지 시작.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와, 아, 그 기억하네 그걸. 아 참. 그러면요, 우리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5장 22,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은 없느니라. 아, 아멘. 하나만 더 하죠. 그러면 뭐랄까? 뭐 하고 싶어요? 머리가 하얘요. 머리가 우리 다은 아빠 뭐 하고 싶어? 혼자 한번 올까? 아, 저도 머리가 하얘요. 그래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9장 7절 한번 할까요? 각각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냐. 잘했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코너스톤에 와서 지체로 뿌리를 내리며 영적 성장 기변지를 통해서 서로들 하나가 된 걸 굳게 잡아 지키며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히 되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우리 코너스톤에서 이곳저곳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제 은사 받은 자리로 갑니다.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긴 가운데 이 땅에 사는 참 목적을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참 기쁨과 부요함을 누리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는 우리 정말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간 우리 반장님에게도 함께 해주시고 또 어쩔 수 없이 오늘 빠진 우리 사라자매 성현 형제에게도 함께 해주시옵소서. 기도 길에서 그렇게 수고하며 이곳까지 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한 쉘비자매 함께 해주셔서 주님 그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꽃다발 누구에게 주려고 가져오셨어요? 아, 나오세요. 그러면 나오세요. 아, 와 빠지면 안 되는데 한 명도 빠지면 안 되는데 예. 아이고, 나도 하나 줘 그러면. 우리 박수를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축하합니다. 특별히 자매님은 우리 남편이 한번 허가 한번 해줘 빨리. 자, 수고했어, 사랑합니다. 예, 그래. 자,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